호남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진주에 통합기관이 출범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80억 원을 들여 조성된 남해 이순신 순국공원. 좀처럼 늘지 않는 입장객이 과제입니다. 고민하던 남해군이 개장 3년 만에 공원 명칭 변경에 나서면서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경남 혁신도시. 그동안 어린이집이 부족해 다른 동으로 등원하는 원아들이 많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세 곳이 곧 새로 문을 열기로 해 학부모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속가능성 높이기에 나선 함양군. 디자인과 설계, 실제 작업까지 지역민들이 동참하는 집수리 현장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에는 800개가 넘는 섬이 있지만 이 섬들을 어떻게 가꾸고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남도가 올해 초 담당자를 지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윤미숙 섬가꾸기 보좌관까지 임명했는데 윤 보좌관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치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 약 70만 명, 65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무료 검사 및 진단, 감별 검사비 지원, 전문의와 함께하는 치매 상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및 조호 물품 제공, 맞춤형 1:1 사례관리 및 실종 노인 발생 예방, 전문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치매 가족 지원 등 체계적인 치매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1년마다 치매 검진은 필수. 치매안심센터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통합기관이 출범하게 되는데요. 설립준비단이 확대 개편되는 등 통합준비가 한창인데 현재 상황과 지역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공포된 국토안전관리원법. 우리나라 건설과 시설안전관리 기능을 일원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경남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경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흡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통합 시점은 오는 12월 10일로 이제 남은 기간은 불과 넉 달 남짓입니다. 기존 시설안전공단의 직제와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만큼 큰 혼란은 없지만 성격이나 근무 형태가 다른 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급여나 보직, 임금 피크제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칫 통합 후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시설안전공단은 설립준비 TF팀을 확대 개편해 통합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체계도 다르고 그다음에 서로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서로 합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이제 이견들, 그걸 좁히는 게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전국적으로 봐서는 두 조직이 빨리 흡수해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또 임무이기 때문에. 일단 통합이 되면 지역으로선 적지 않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감리 등 건설 단계에서 점검하는 건설관리공사와 안전유지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안전공단이 합쳐지다 보니 시설물의 생애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말 그대로 국토 전반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대형 공공기관이 탄생하는 셈. 상징성은 물론 직원 수 증가와 관련 기업 유치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설 설계에서부터 건설 시공, 다음에 안전유지, 다음에 마지막 해체 단위까지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아마 LH하고도 많은 연관성을 갖게 되고 그 관련된 산학 그 협력을 통해서 아마 지역사회에도 관련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신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시설안전공단은 자체 건물인 교육원을 제외하고 혁신도시 내 건물 세 곳을 임대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천에 있는 건설관리공사 역시 임대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직원 수가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신청사 신축이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더 늘어나면 더 추가로 임대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그 메카로스의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청사의 문제가 저희들이 중요성을 심각하게 깨닫고 있고 아마 예산을 통해서나 아니면 경상남도와 협조를 통해서 저희도 청사를 지을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순기능들이 합쳐져 지역에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3년 전 28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남해 이순신 순국공원. 하지만 입장객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순국이란 명칭이 무거워서일까요? 남해군이 개장 3년 만에 명칭 변경을 고민 중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노량대교를 건너 남해로 가다 보면 커다란 거북선 모양이 보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격전지인 관음포 지역인데 남해군은 3년 전 장군을 기리기 위해 280억 원 규모의 이순신 순국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영상 테마관과 순국의 벽 등 여러 가지 볼거리를 갖췄지만 투자한 데 비해 정작 찾는 이는 그리 많진 않습니다. 실제로 유례였던 개장 첫 해엔 10만 9천 명이 무료로 전환된 이후 올해엔 13만 4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반면 유지비는 매년 10억 원 가까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군은 이 같은 원인 중 하나로 순국공원이란 명칭을 꼽고 있습니다. 순국이란 단어가 무겁다 보니 사람이 잘 찾진 않고 행사를 치를 때도 제약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남해군은 조성 3년 만에 이순신 순국공원 이름 바꾸기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은 관광객을 오게 해서 이게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순국에 대한 거 아주 존엄한 것이고 뭐 이런 부분에만 계속 중점을 주기 때문에 전체 국민이나 뭐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름은 일단 저희들이 한번 손을 보는 게 맞지 않나. 남해군은 다음 달 3일까지 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결과에 따라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관광객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바꿔도 된다는 입장부터 그 이상 더 상징적으로 참 이 국가를 상징하는 그 이름이나 이순신 장군을 숭배하는 이름이나 이런 게 더 있으면은 뭐 바꿀 수도 있고 장군의 마지막을 기리는 곳이기 때문에 순국이란 이름의 가치가 높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도를 보다가 이순신 순국 공원이어가지고 사실 더 온 느낌도 사실 있어요. 아무래도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곳은 대한민국 곳곳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면 이순신 장군이 뭐 출생부터 해가지고 뭐 연대기를 다루는 경우가 되게 흔하게 있더라고. 근데 좀 그거를 좀 특색 있게 살리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인 이순신 순국공원. 전국적으로 지비한 이순신이란 명칭 속에 특색 있는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경남 혁신도시. 하지만 어린이집이 부족해 다른 동으로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아파트 두 곳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수요는 더 늘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수용할 국공립 어린이집 세 곳이 새롭게 생긴다고 합니다. 김나임 기자입니다. 경남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 1000세대가 넘게 살고 있지만 단지 내의 어린이집은 한 곳뿐입니다. 학부모들은 집과 가까운 곳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경쟁률이 높아 등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리가 없고 뭐 자리가 없고 대기도 해야 되고 바로 보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거리 있어서 다른 데 보내고 있어요. 최근 혁신도시에는 이처럼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어린이집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혁신도시에만 1세에서 5세 아이들은 총 2,400여 명.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민간 등 모두 31곳이 있는데 정원은 1,4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른 동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대기를 해도 아예 자리가 안 나갔고 멀리 가는 경기 안 가는데 차 타고 한 10분, 20분 걸려요. 특히 이달과 다음 달부터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2,000세대 이상이 늘어나 어린이집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주시는 혁신도시 어린이집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는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혁신도시 아파트 3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길 예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기로 한 아파트 3곳 중 이곳은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혁신도시에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밖에 없어 만 2세, 3세 반의 경우 대기자가 100명이 넘을 정도로 매년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현재에도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세개소가 설치 운영이 되고 나면 그 대기자들에게 해소가 될 수 있고. 계속되는 인구 유입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늘고 있는 혁신도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이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갓길에 서 있던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시도합니다. 직진 차선을 달리던 차량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면하는데요. 깜짝 놀란 운전자가 진주의 한 커뮤니티에 당시 영상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진주에도 저런 운전자가 있냐면서 면허를 어떻게 딴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의 한 시민이 과일 가게에 들렀다가 놀란 경험을 지역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과일과 야채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글쓴이가 가게 주인에게 과일이 왜 이렇게 비싸졌냐 물었더니 전국적으로 매섭게 내린 비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도 마트에 갔다가 가격을 본 뒤 눈을 의심했다며 공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희미하지만 알록달록한 무지개가 초록향기 가득한 나무와 풀수비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를 본 사천의 한 시민이 지역 커뮤니티에 이 풍경을 공유했는데요. 연일 내린 비에 지쳐있던 시민들은 비가 주고 간 작은 선물에 잠시나마 웃음을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은 풍경이 예뻐서 엽서 갔다면서 행운이 따르길 바란다는 덕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SNS 조서입니다. 함양 도시재생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의 직접 참여입니다.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집수리 역시 지역민이 직접 진행하는데요. 디자인과 설계, 실제 작업까지 지역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양진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직은 어설픈 손놀림. 나사 하나를 조이는데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반대편 참여자도 낑낑거리긴 마찬가지. 그래도 어렵사리 고정시킨 석가래들이 늘어가자 그럴싸한 지붕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뿌듯하고 내 손으로 직접 그 수리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뿌듯하고 아주 즐거운 일이죠. 나무를 다룰 수 있는 방법. 그래도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의자를 벤치 의자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에 이제 그 기술을 습득해서 다른 것도 한 만날 수 있는. 현재 한창 주택 수리 관련 교육이 진행 중인 함양군 도시재생 사업. 최초 22채의 주택이 수리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대상 주택의 주인들도 자신의 집을 직접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참여의 가장 큰 장점은 도시재생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지역민들은 이번에 교육받은 기술을 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언제든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을 짓는 어떤 구조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거를 살리면서 내가 안에서는 좀 더 편하게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개조라든지 조금씩 손질을 해서 쓰는 걸 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원주민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들까지 합심해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동참했습니다. 기존의 전공을 살려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건데 이번엔 벽화 디자인과 주택 설계 등 핵심적인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디자인된 그림이나 이제 그런 공간을 보면서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마을의 활력이 생기는 네 그런 좀 디자인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함양군이 여러 교육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주민 참여를 확대한 이유는 역시 지속 가능성을 염두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역할이 끝나더라도 주민들의 주도로 꾸준히 재생 사업이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함양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유일하게 이 집수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집수리 사업단을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함양 건축공방 지엄이라는 협동조합입니다. 저희 구성원들은 이 지역 주민이고 지역에서 이제 공방이나 건축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젊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부터 마을의 세대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함양의 도시재생사업.
단기간에 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변화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네, 경남에는 무려 800개가 넘는 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섬들을 어떻게 가꾸고 보존할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경남도가 올해 초 섬 발전 담당 공무원을 지정했고 최근 섬 가꾸기 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바로 윤미숙 보좌관인데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경남에는 섬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현황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 대략 3,400개 정도의 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경남이 806개를 가지고 있고 유인도가 77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규모로 본다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경남 그 지자체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섬이 많습니까? 일단 통영시가 가장 많고요. 570개. 예. 사천 남해 이쪽에도 유인도가 크고 작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섬 가꾸기란 단어가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데요. 이 섬 가꾸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많이 들어서 예. 좀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 섬 가꾸기 사업도 같은 일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섬 자체가 아주 이쁘고 그다음에 사랑스럽지만 그것을 조금 더 가꾸고 보태어서 그 섬의 가치를 조금 더 고품격화시킨다고나 할까요? 주민들은 조금 더 살고 싶고 여행자들은 한 번 더 가고 싶은 그런 곳으로 다시 한번 가꾼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살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가 진행됐는데 섬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77개를 한꺼번에 다 가꾸고 싶지만 뭐 예산이나 시간 여러 가지 문제로 일단은 시범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시범 사업 명이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내용은 주민들이 먼저 살고 싶은 곳이어야 여행자들도 가보고 싶어질 것이고 또 무엇보다 지금까지 섬 주민들이 정부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하는 많은 복지, 교육, 행정, 안전, 의료 모든 면에서 좀 낙후돼 있고 그런 혜택을 못 받은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섬 주민들을 먼저 돌보고 가꾸는 데서 또 여행자들은 찾아오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생태 여행지로 가꾸자는 취지입니다. 올해부터 두 개씩 시작해서 앞으로 10년간 10개를 우선 이제 그 시범적으로 아주 이쁜 명소로 가꾸고자 하는 그런 정책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섬을 가꾼다는 것이 섬을 개발한다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섬을 살고 싶은 섬 가꾸기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제가 듣고 있는데요. 예. 난개발이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고요. 섬은 있는 그 자체가 약간의 보석, 보물이기 때문에 가공되지 않고 세공되지 않은 것들을 조금 더 가꾸고 닦아서 있는 그대로 이제 아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시작한다는 개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전과 개발 같은 이 섬 가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희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유격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개발 사업들이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이제 같이 상충할 때가 되게 많은데요. 예. 섬은 보전이 원칙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하지는 않습니다. 섬은 한번 이제 훼손이 되면 영원히 복원이 불가능한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섬은 절대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그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움들을 예를 들어서 섬 둘레길 같은 것들을 포장 없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솔길처럼 내서 섬의 경관을 조금 더 누릴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하고는 그리가 멀고요. 단지 여전히 주민들은 이제 여전히 그 뭐 물양장 확보라든지 또는 예. 이제 다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육지와 가까운 섬들은 일부 뭐 다리를 놓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약간 중간 거리, 조금 먼 섬들, 소외받은 곳들을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려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경남도의 섬 가꾸기 사업이 지역 섬 주민들의 행복과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주 청동기 문화박물관이 오는 23일까지 가족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청동기 문화박물관은 행사 기간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초등학생 이하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조물조물 청동기 시대 토기 액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비는 입장료를 제외하고 가족당 1,000원이며 사전 예약자 우선으로 하루 40가족으로 제한됩니다. 한편 이번 체험은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남해군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비해 조사 요원을 모집합니다. 남해군은 통계청의 주택 총조사가 5년 만에 돌아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총 64명의 조사 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방법은 인구주택 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모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천군이 지역 마을 상수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에선 마을 상수도 9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설 노후도와 수질, 시설 관리 부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천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 개선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지역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진주의 낮 기온은 34도, 사천은 33도로 예년보다 4도가량 높겠는데요. 볕이 강하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느껴지니까요. 각종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남해 25도, 하동은 2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32도에서 34도 보이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맑겠습니다.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화창하겠고 낮 기온은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SCS 뉴스 인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